부러운데. 부러워해, 부러워해, 부러워해. 네. 부러운데. 다들 부러워하시는데 키가 175인데 힐이 한 5cm에서 6cm만 되더라도 아, 180이 넘어가요. 넘어가요. 그럼 가녀린 여성으로 보이고 싶은데 굉장히 우람해 보이는 거죠. 예전에 그 소개팅이 한번 들어왔었어요. 어허. 근데 제 키를 듣고 좀 키가 너무 큰 것 같다고 그래서 아... 만나지도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만나지도 않았어요? 키가 170 이상 되는 여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한 여자분께서 베란다 씨의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녀예요.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 키는 169.8. 유후! 900키였죠. 그런데 다 큰 줄만 알았던 제 키가 1년에 1cm씩 5년을 자랐어. 174.8이 되고 말았어요.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여들기 시작했죠. 남자친구와 영화 볼 땐 남자친구보다 큰 제 앉은 키를 들킬까봐 허리를 구부리고 키 180이 넘는 제 남자친구보다 더 큰 저의 발 무려 270. 와, 나보다 큰데? 나보다 크다. 나 65인데. 발을 우케하고 비례하니까. 매일 밤 발가락을 하나씩 잘라버리고 싶어. 어,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고. 오, 얼마나 받으면. 한 번은 한밤중 트레이닝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갔는데 앞에 걷던 여자가 뒤에 있는 절 보고 막 뛰는 걸 보고야 말했죠. 제가 치안인 줄 알았던 거예요. 이런 고충이 있네요. 저 지금 완전 공감하면서 듣고 있었어요.